때리꽂습니다.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떴고 왼쪽에서 블락아웃이 되면서 충남대학교의 득점. 스코어 2대1. 충남대학교 리그 1위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익대학교 네 1세트부터 블락아웃이 됐고 이어서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스코어는 2대1이고요 충남대학교 서브 하지만 범실이 됩니다. 좀 길었던 서브. 네, 17번 김영대 선수의 서브 미스가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2대2. 이런 범실을 줄여야 되는 충남대학교인데요. 아무래도 강팀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좀 주눅이 들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익대학교 또다시 범실을 만들고 맙니다. 한성적의 서브 미스. 홍익대학교 연속해서 두 개의 서브 범실로 점수를 두 점 내줍니다. 스코어는 3대2. 한 점차 리드를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전성률의 서브. 전성률의 서브가 이곳이 또 길었습니다. 양 팀 다 오늘 경기 아직 몸이 덜 풀린 탓일까요? 양 팀 다 두 개의 서브 미스를 각각 기록을 합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의 서브. 홍익대학교의 박현우의 서브 들어갑니다. 서브 리시브 떴고 시간차! 어택 커버가 됐고 살려냅니다. 홍익대학교 넘겨야죠. 안전하게 넘겼고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갖습니다. 속거 그대로 꽂힙니다. 홍익대학교의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갔기 때문에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충남대학교 김대윤의 득점. 김대윤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33개 득점을 올려주고 있죠. 네, 손주상 에이스 손주상의 서브 잘 들어갔고 서브 리세이브 떴고 그대로 오픈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나갔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정성규가 공격 범실을 하나 기록을 합니다.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5대3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충남대학교. 강력한 서브를 준비합니다. 안전하게 넘겼고 떴고 시간차 스파이크 성공. 이번에 정성규 본인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이 정성규 선수가 1학년 선수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시즌도 84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손주상 올려줬고 여기서 블록해야 하지만 이것이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공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홍익대학교. 충남대학교 7번 손주상의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득점 성공. 전진선의 득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6대5. 홍익대학교 리그 1위답게 조직력을 빠르게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16번의 1학년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성규 받아내는 충남대학교 떴고 시간차 하지만 블로킹. 이것이 블락아웃이 됩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충남대학교 계속해서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네,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 선수들에게 천천히 하라고 지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10번 김대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대윤 받아냈고 안전하게 받아냈고 왼쪽에서 오픈. 홍익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7대6. 한성종의 득점이었습니다. 집중을 외치고 있는 홍익대학교. 네, 홍익대학교가 리그 1위 팀답게 경기 시작 전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였고 훈련을 할 때도 파이팅이 넘쳐 보였거든요. 충남대학교 받아냈고 빠르게 속공 연타로. 하지만 홍익대학교 쪽으로 오픈입니다. 뒤쪽에서 하지만 이것이 조금 짧았네요.
충남대학교 득점. 스코어는 8대6. 충남대학교 꿀잼 반란을 보여줄까요? 1세트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윤준혁의 서브 왼쪽 오픈! 블록킹 내리꽂습니다. 충남대학교 손주상, 에이스 손주상이 블록킹을 하나 잡아내면서 석점 차 리드. 충남대학교 1세트 분위기 좋습니다. 뭔가 연습 과정에서는 이 충남대학교가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기세에서 밀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떴고 연타로 넣습니다. 받아내는, 하지만 이것이 나갔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득점. 연타로 밀어넣는다는 것이 조금 길었던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 18번 전진선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전진선 서브 안전하게 넣었고 빠르게 속공 들어갑니다. 충남대학교 또다시 점수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천희 감독 경기 전에도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 충남대학교 석점차 리드 지켜내고 있습니다. 김대윤 서브 넣었고 홍익대 오른쪽에서 이것이 충남대학교의 득점 나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1대7. 넉점차 홍익대학교 최근에 4경기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충남대학교에게 1세트를 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오픈입니다.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득점. 박현우의 득점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 한성정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한성정 띄었고 강력한 서브 받아냅니다. 충남대학교 여기서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스파이크를 해내지 못했고 뒤에서 백어택 막아내는 충남대. 다시 한번 홍익대입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또다시 살려냅니다. 충남대학교 어택 커버 좋습니다. 블로킹 살려냈고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내리꽂는 플레이. 점수 득점. 충남대학교 넉점차 리드. 수비가 워낙 좋았습니다. 손주상 오른쪽에서 내리꽂는 플레이. 그 전에 이 충남대학교가 홍익대학교의 공격을 맞는 어택 커브가 상당히 잘 됐었고요. 충남대학교의 서브 전성준이 준비합니다. 홍익대학교 빠르게 속공으로 이번에는 득점 인정됩니다. 네, 그리고 6번에 리베로 이대성 선수가 나가고 10번에 조성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17번 박현우. 하지만 서브 범실. 오늘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벌써 3개의 서브 범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충남대학교가 의외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손주상 강력한 서브 하지만 좀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스코어는 13대10. 석점차. 홍익대학교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익대학교 강대훈 선수. 강대훈의 서브 이것이 또 길었네요. 2연속 서브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벌써 4개의 서브 범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받아냅니다. 빠르게 왼쪽에서 내리꽂는 플레이. 하지만 아웃이 됐다는 판정입니다. 또다시 충남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5점 차. 충남대학교 오늘 경기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리그 1위 팀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5점 차 리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홍익대학교는 오늘 원정을 떠나왔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홍익대학교 최근 경기에서도 3대0 승리를 계속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상당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색한 상황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조직력, 공격력, 그리고 수비력이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상대를 한다면 언제든지 역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박종찬 감독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이런 기세를 계속 살린다면 오늘 1학기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세트 충남대학교가 5점 차 리드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얻어내는 홍익대학교 빠르게 속공으로 하지만 좀 길었습니다. 오늘 범실이 많은 홍익대학교. 제가 경기 전에 충남대학교가 서브를 줄여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경기 홍익대학교가 서브 범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3번 금태용 선수. 네, 임지환 심판이 지시를 내려줬고 다시 경기 속게 되겠습니다. 금태용의 서브 홍익대 빠르게 속공으로 득점 성공. 스코어는 다시 5점 차가 됐습니다. 16-11. 홍익대학교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성규의 서브 띄었고 넘어갑니다. 충남대학교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갑니다. 7번 손주상 선수의 백어택. 허를 찌르는 공격 충남대학교. 6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충남대학교 17점의 고지를 달성을 했고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10번의 김대윤. 김대윤의 서브 잘 넘어갔습니다. 오른쪽에서 연타로 연타 플레이. 센스가 좋았습니다. 한성정. 홍익대학교의 득점. 홍익대학교 과연 이런 어색한 상황을 역전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지. 4번의 금태용이 준비를 합니다. 아니죠. 4번의 김영진이 준비를 합니다. 홍익대학교 주장 김영진. 넘어갑니다. 하지만 블로킹 성공. 홍익대학교 2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충남대학교. 네, 홍익대학교가 넉점 차로 따라 붙었지만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주눅들지 않는 플레이. 네, 그리고 이 백어택 공격도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네,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빠르게 조직력을 회복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고요. 홍익대학교 현재 지금 시즌 7연승, 7승 0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역전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팀인 걸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네, 선수들이 다시 입장을 했고 1세트 충남대학교가 17-13으로 넉점 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홍익대학교 김영진의 서브로 경기 속게 되겠습니다. 네, 화이팅, 파이팅을 넣어주고 있는 선수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네, 지금은 네, 심판진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각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탓일까요? 네,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선수들은 작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트 내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다시 테이프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이프를 다시 붙였고
수정이 완료됐고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이 파이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요. 그만큼 오늘 경기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주장 김영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진 서브 넘어갔고 빠르게 속공 플레이 받아내지 못합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충남대학교의 12번 전성준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5점 차 리드를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윤준에게 서브. 이대성 서브 리시브. 이번에는 완벽한 플레이. 홍익대학교 전진선의 득점. 네, 잠시 충남대 선수들이 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코트가 조금 미끄러웠다는 네, 항의였죠. 바로 스텝이 처리를 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전진선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넘어갔고 이번에는 빠르게! 이번에도 공격 들어갑니다. 뭔가 호흡이 맞지 않고 있는 홍익대학교. 충남대학교의 공격에 말리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17번 김영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대 받아냈고 시간차 오른쪽에서 이번엔 블락 아웃이 됩니다. 홍익대학교의 득점. 박현우 선수의 모처럼 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한성정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익대학교 서브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한성정 홍익대학교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석점차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충남대학교. 네, 또 석점차까지 따라붙은 홍익대학교인데요. 역시 한성정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하면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충남대학교는 홍익대학교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작전 타임이 끝이 났고 1세트 뜨겁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충남대학교가 의외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구에서는 이 1세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세트를 가져가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한성정 서브 하지만 네트 걸립니다. 서브 험실. 충남대학교 20점 고지에 먼저 도달합니다. 네, 전성준 선수가 나가고 1번에 김희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김희태 선수 이번 시즌 득점 20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레프트입니다. 1번에 김희태. 김희태 하지만 서브 범실. 들어오자마자 서브 범실을 기록합니다. 네, 반면에 홍익대학교 6번에 네, 이대성 선수가 나가고 10번 리베로 조성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10번 리베로 1학년 조성찬. 충남대학교 받았고 빠르게 시간차. 하지만 이것이 아웃이 됐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득점. 충남대학교 두 번의 범실로 두 점 차까지 허용을 합니다. 홍익대학교 역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17번의 박현우 서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빠르게 오픈입니다. 오른쪽에서 블로킹 성공.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 어느새 한 점 차이로 따라붙습니다.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홍익대 원정 팬들도 분위기가 후끈 날아오고 있습니다. 넣고 빠르게 속공 플레이. 어택 커버. 홍익대학교 뒤쪽에서 하지만 블로킹에 또 막힙니다. 김대윤의 블로킹. 충남대학교의 응원석은 뜨겁습니다. 다시 두 점 차 리드 충남대학교.
네, 7번의 손주상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트 맞고 들어갔고 행운의 서브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갑니다. 홍익대학교 점수. 이 한성정 선수가 오늘 많은 걸 해주네요. 역시 에이스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번의 김도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도훈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 스코어는 한 점 차입니다. 김도훈의 서브 들어갔고 충남대학교 빠르게 속공 플레이 어택 커버. 이번에 홍익대학교 왼쪽에서 네, 충남대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기 때문에 홍익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어느새 스코어는 21대 21 동점이 됩니다. 네, 홍익대학교 김도훈 서브에 넣었고 충남대학교 뜹니다. 이번에도 블록킹 전진선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리그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점까지 벌어졌었던 1세트였는데 어느새 역전을 성공시키고 있는 홍익대학교. 김도훈의 서브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손에 맞고 득점 인정됩니다. 스코어는 동점 22대 22. 네, 또다시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이대성 리베로가 들어왔습니다. 1세트를 따내기 위한 포인트까지는 석점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좋은 서브 홍익대학교 오른쪽에서 막아냅니다. 또다시 홍익대 충남대학교 어택 커브가 상당히 좋습니다. 홈이 맞지 않았던 홍익대학교 충남대 진영 쪽으로 충남대학교 뒤쪽에서 또다시 막아냅니다. 홍익대학교 이번엔 백어택 살려냅니다. 홍익대 연타로 센스 있는 플레이. 하지만 충남대학교 좋은 수비 또다시 막아냈지만 이번에는 홍익대학교의 득점으로. 아, 양 팀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 하나 올리는데 몇 번의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상당히 오늘 어택 커버 능력이 좋습니다. 디그와 리시브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양 팀. 스코어는 23대 22 홍익대학교가 앞섭니다. 이번엔 서브 범실 정성규가 서브 범실을 기록을 하면서 스코어는 23대 23 동점이 됐습니다. 과연 세트 포인트에 도달을 한 팀은 어떤 팀이 될지. 강력한 서브 막아냈고 왼쪽에서 충남대학교 어택 커버 안전하게 넘깁니다. 리베로 받아줬고 빠르게 시가차 들어갑니다. 홍익대학교 매치 포인트. 스코어는 24대 23 한 점차 리드를 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네, 홍익대학교의 4번 김영진이 준비를 합니다. 홍익대학교의 주장이죠. 김영진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어택 커버 능력 디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진의 서브 충남대학교 뒤쪽에서 백어택 하지만 블로킹으로 1세트는 홍익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충남대학교 뚜껑을 열었을 때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홍익대학교 역시 리그 1위 팀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1세트를 가져갑니다. 오늘 리그 8번째 경기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충남대학교 홈에서 1세트를 전해드렸는데요. 1세트는 홍익대학교가 25대 2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1세트 충남대학교가 상당히 잘했는데 역시 홍익대학교 리그 1위 팀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점 차 리드를 내줬습니다만 어느새 역전에 성공을 했고 결국에는 25-23 짜릿한 1세트 승리를 가져갔던 홍익대학교. 반면에 충남대학교는 오늘 예고치 못한 이 공격을 보여주면서 홍익대학교를 당황하게 했는데요. 충남대학교 뭐 손주상 선수, 윤준혁 선수 많은 선수들이 잘해줬고 그리고 김영대 선수 주전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23개의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는 최근에 이 세트를 내준 적이 없었는데 1세트 상당히 위기에 봉착을 했었고 결국에는 역전에 성공을 했지만 오늘 경기 아직 몸이 좀 덜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세트 승리를 가져갔던 홍익대학교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로 이어나간다면 5경기 연속 3대0 승리를 거둘 수가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도 이 홍익대학교가 13년도 이후에 6승 0패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2세트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3년도 이후에 홍익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18-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2세트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쳐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충남대학교는 1세트에 보여줬던 이 강력한 공격력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2세트를 충분히 따낼 수가 있겠고요. 1세트 물론 이 충남대학교 어택커버 능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경기에 상당히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2세트는 어떤 팀이 가져가게 될지 리그 1위와 12위의 대결 상당히 뜨겁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2세트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4번 주장 김영진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네, 1세트에 가장 많은 득점을 성공시킨 선수는 홍익대학교의 11번 한성정 선수와 18번의 전진선 선수였습니다. 각각 7득점을 기록을 했고 충남대학교는 이 손주상 선수가 역시 에이스답게 5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반면에 이 홍익대학교는 1세트를 따내기도 했지만 범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2세트에서는 이 범실을 줄이는 게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받아내는 충남대 연타로 센스 있는 플레이. 2세트에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충남대학교 응원석에서 박수가 나오고 있죠. 12번 전성준의 센스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전성준 선수가 1학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대의 서브 하지만 범실이 됩니다. 서브 범실. 스코어는 1-1 동점입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네, 1세트에서는 서브 에이스가 한 번 나왔었는데 11번에 홍익대학교 11번에 한성정 선수가 기록을 했었고요. 네, 전진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진선의 서브. 네,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제가 서브 에이스를 말씀드리자마자 이 전진선 선수가 또다시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합니다. 스코어는 2-1. 다시 한번 전진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진선의 서브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미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코어는 2-2 동점이 됐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서브 전성준입니다. 받아냈고 홍익대학교 연타로 밀어넣는 플레이. 센스가 좋았습니다. 강대훈의 센스. 이 연타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이 스파이크보다 상당히 깔끔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것도 이 연타 플레이도 배구의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1번의 한성종. 한성종의 서브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살려내는 충남대 왼쪽에서 홍익대학교 득점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네, 네트 터치가 됐다는 판정일까요? 충남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3-3 동점이 됩니다. 충남대학교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상 충남대학교 에이스입니다. 손주상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고 높이 뜬 공 시간차 홍익대학교. 하지만 블락킹 성공. 충남대학교가 점수를 따냅니다. 또다시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네, 충남대학교 1세트에서도 초반에 리드를 가져갔습니다만 역전을 허용했기 때문에 2세트에서는 리드를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주상의 강력한 서브 범실이 됩니다. 다시 동점.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 오늘 네, 상당히 서브 범실이 많은데요. 양 팀 다 범실을 조심해야 됩니다. 받아냈고 뜹니다. 속공 플레이. 충남대학교 전혀 기죽지 않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세트를 따낼 수 있을지. 4번의 금태용 빠르게 뒤쪽에서 이번에는 득점에 성공합니다. 홍익대학교 정성규. 양팀 스코어 5-5를 기록을 하면서 2세트 역시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번 서브를 넣었고 빠르게 속공 플레이. 뒤쪽입니다. 이번엔 뒤쪽에서 백어택 막아냅니다. 이것이 그대로 나갔고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6-5 한 점 차리. 10번에 김대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대훈 강력한 서브 홍익대학교 막아줬고 그대로 속공 플레이. 어택 커버 충남대학교 연타로. 하지만 홍익대학교 또다시 공격권을 잡습니다. 이번엔 블로킹 성공되지 못했고 뒤쪽에서 공격을 했습니다만 전진선의 공격이 좀 길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7-5가 됩니다. 네, 충남대학교 김대윤의 서브. 김대윤 서브가 상당히 많이 길었네요. 서브 범실. 스코어는 7-6. 네,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익대학교 정성규 서브 네트 맞고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오른쪽에서 내리꽂는 플레이 블로킹 성공. 17번의 김영대가 블로킹을 하나 잡아냅니다. 충남대학교 오늘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8-6 2점 차이. 3번의 윤준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혁 이번 시즌 7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홍익대학교 이번엔 빠르게 뜹니다. 시간차 플레이. 스코어는 8-7. 네, 11번 한성정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 또다시 역전의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주장 김영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진 안전하게 서브를 넣었고 뒤쪽에서 시간차 연타로 살려냅니다. 이번에는 홍익대학교 찬스. 연타 밀어넣는 플레이 뜹니다. 하지만 막아내는 홍익대학교 어택 커버 성공. 안전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이번엔 블로킹 성공. 홍익대학교 블로킹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박현우 2세트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김영진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진의 서브 들어갑니다. 충남대학교 속공 들어갑니다. 완벽한 비속공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전성준. 아, 이 충남대학교가 오늘 어택 커버라든지 백어택, 속공, 시간차 플레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살려냈고 뜹니다. 중앙에서 공격 득점 성공. 한성정 역시 에이스다운 모습. 한성정 선수가 이번 시즌 100득점 이상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1세트에서만 7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막아냈고 충남대학교 뒤쪽에서 백어택! 하지만 좀 길었습니다. 김영대 선수가 백어택을 해봤습니다만 좀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홍익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2세트 10점 오지에 도달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충남대 높이 뛰었고 연타 플레이. 왼쪽에서 블로킹 성공. 충남대학교 전성준이 블로킹을 하나 잡아줍니다. 10대10 동점. 양팀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남대 전성준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득점을 하나씩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팀이 세트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차 뒤쪽에서 백어택! 완벽한 백어택! 홍익대학교 정성규였습니다. 이번에는 홍익대학교 한성정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한성정 강력한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서브 범실. 네, 1세트에서도 이 범실 3개를 기록을 했었던 한성정 선수인데 서브를 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충남대학교의 서브 리시브 해냅니다. 왼쪽에서 오픈! 하지만 길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정성규 마음이 좀 급했네요. 네, 박종찬 감독 약간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홍익대학교 조직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서브 범실. 손주상의 범실이었습니다. 다시 동점으로. 홍익대학교 박현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현우 서브 넣었고 뒤쪽에서 띄워줍니다. 백어택으로. 하지만 길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득점. 홍익대학교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김영대 네, 받아줬고 충남대학교 내리 꽂습니다. 또다시 동점을 만들고 있는 금태용. 이번에는 박현우 선수의 서브가 너무 정직했습니다. 4번의 금태용 서브 높이 뛰었고 강력하게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오픈 홍익대학교.
어택 커버가 됐습니다. 또다시 홍익대학교의 찬스. 이번에 왼쪽에서 공격 성공. 14대 13. 홍익대학교 정성규가 득점을 해냅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7번의 강대훈이 준비를 합니다. 강대훈 2학년 선수. 강대훈 서브를 넣었고 이번에는 리시브가 약간 불안했습니다. 빠르게 뜹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완벽한 플레이. 홍익대학교 박현우 선수의 득점이었네요. 박현우 선수와 16번의 정성규 선수가 외모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중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헷갈렸습니다. 빠르게 뛰는 아 A속공 잘 들어갑니다. 충남대학교 한 점 따라 붙습니다. 10번의 김대윤이 준비를 합니다. 네, 세터 고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충남대학교의 진영. 리시브 해냅니다. 뒤쪽에서 이번에는 블로킹. 하지만 아 이번에는 안쪽으로 떨어졌다는 판정이군요. 홍익대학교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다시 10번 조성찬 리베로가 투입이 됩니다. 홍익대학교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성규의 서브,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완벽히 2세트의 기세를 가져오고 있는 홍익대학교. 정성규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네,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이찬희 감독 1세트에 이어서 2세트에서도 리드를 가지고 있다가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이 한성정 선수와 전진선 그리고 이런 선수들의 공격을 전혀 이번에는 막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충남대학교 어택 커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충남대학교의 공격, 홍익대학교를 허를 찌르는 공격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경기 백어택도 상당히 잘 들어갔던 충남대였기 때문에 남은 2세트 경기에서도 좋은 공격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가게 된다면 완벽히 분위기를 가져갈 수가 있고 충남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가게 된다면 오늘 경기의 세트 스코어는 1대1 동률이 됩니다. 정성규가 뜹니다. 네트마크 들어갔고 충남대학교 뒤쪽에서 내리꽂는 플레이 어택 커버가 됩니다. 빠르게 왼쪽에서 내려칩니다. 이번에도 막아냈던 충남대학교 또다시 홍익대학교의 찬스. 빠르게 시간차 연타로 밀어넣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센스 정성규가 만들어주는군요. 스코어는 18대 14.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홈에서 첫 승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리그 1위 홍익대학교가 상당히 무섭네요. 확실히 실력에서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성규 서브를 높이 뛰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브 범실. 스코어는 18대 15. 석점 차이. 여지는 충남대학교의 서브. 3번의 윤준혁 서브를 넣었습니다. 빠르게 시간차로 연타. 충남대학교 살려냈고 또다시 홍익대학교 막아냅니다. 내리꽂는 플레이. 하지만 블락 아웃이 되면서 홍익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19대 15. 홍익대학교가 넉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네, 충남대학교 진영에서는 괜찮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트를 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조직력을 가다듬어야죠. 뒤쪽으로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이번에 홍익대학교 왼쪽에서 또다시 득점 성공 한성정. 스코어는 5점 차 20대 15가 됐습니다. 네, 이찬희 감독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대 선수에게 개인 지시를 내려주고 있고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야 좀 몸이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리그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홍익대학교. 이번 시즌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남은 경기가 2학기 때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전승에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오늘 경기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그 첫 승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오늘 경기도 2세트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경기에 속게 되겠습니다. 서브를 넘겼고 충남대학교 뜹니다. 손에 맞고 들어갔습니다만 살려내는 홍익대. 왼쪽에서 한성정의 플레이 역시 꽂힙니다. 충남대학교 2세트 들어서 이 한성정을 막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보입니다. 김영대 선수가 나가고 9번에 김현수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남대학교는 선수층이 홍익대학교보다 5명이 적기 때문에 체력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이번엔 리시브가 좀 불안했고 바로 넘겨야죠. 홍익대학교 또다시 속공 플레이. 전진선에 센스 있는 득점. 스코어는 22대 15, 7점 차이. 네, 4번 금태용이 나가고 1번에 김희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충남대. 4번에 김영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익대학교 이대로 2세트를 또다시 따낼 수 있을지. 안전한 서브 빠르게 떴고 시간차 살려냅니다. 홍익대학교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픈 들어갑니다. 블락 아웃. 박현우의 득점. 스코어는 23대 15. 2세트를 따내기까지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또다시 김영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진 서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충남대학교 오른쪽으로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그래도 기세를 올리고 있는 충남대학교. 스코어 7점 차 손주상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김현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현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블로킹 성공. 1번의 김희태 블로킹을 잡아냅니다. 김희태 이번 시즌 두 번째 블로킹. 이번에 김현수 마지막 서브 범실. 매치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홍익대학교. 네, 13번에 송진욱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송찬욱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송찬욱 서브 범실. 들어오자마자 서브 범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1세트를 따내기까지 한 점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서브 리베로 받아줬고 시간차 플레이 어택 커브를 할 수 있을까요? 충남대학교 안전하게 넘깁니다. 또다시 홍익대학교 찬스. 왼쪽에서 연타로 밀어넣는 플레이 충남대학교 막아냅니다. 김희태가 떴고 이것이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김원수 왼쪽에서 이번에는 블락아웃이 되면서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충남대학교 쉽게 세트를 내주지 않겠다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성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충남대학교 받아줬고 빠르게 시간차 이번엔 득점이 인정됩니다. 이 세트도 홍익대학교가 25-19로 가져갑니다. 네, 충남대학교 이 세트 초반까지는 리드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몸이 풀리면서 리그 1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5-19로 홍익대학교가 2세트도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대학농구리그, 대학배구리그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1세트와 2세트 모두 홍익대학교가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특히 2세트에서는 초반까지는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만 중반부터는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몸이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6점차 리드로 2세트를 따냈습니다. 특히 한성정 선수와 전진선 선수, 정성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몸이 풀리면서 상당히 좋은 공격들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충남대학교는 이 리그 1위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좀 어려운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초반까지는 잘 풀어갔습니다만 초반 이후부터는 이 홍익대학교의 공격을 많이 막지는 못했는데요.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충남대학교 마지막 3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세트를 따낸다면 또다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충남대학교가 되겠고 홍익대학교는 3세트도 가져가면서 5경기 연속 3대0 승리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고요. 2세트에서는 홍익대학교의 정성규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줬네요. 6득점을 해줬고 역시 에이스 한성정 선수도 5개의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3세트 경기가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이번 시즌 첫 승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네,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는 양팀 선수들. 홍익대학교 오늘 경기에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시즌 8전 전승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승 적기 시즌을 보여주고 있는 홍익대학교. 네, 2017 대학배구리그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3세트입니다. 세트 스코어는 2-0으로 홍익대학교가 앞서고 있고 3세트 어떤 팀이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경기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에서 먼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번의 윤준혁 선수의 서브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윤준혁 서브를 넣었고 이대성 받아줍니다. 빠르게 A속공! 하지만 이번엔 네트 터치가 됐습니다. 3세트 첫 번째 득점을 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 네, 홍익대학교 서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전진선의 서브 에이스가 나옵니다.
완벽히 기세를 가져오고 있는 홍익대학교. 3세트도 이 홍익대학교가 분위기를 먼저 가져옵니다. 전진선에서 김영진 토스 해줬고 그대로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득점. 분위기가 완벽히 살아나고 있는 홍익대학교 박현우였습니다. 전진선에서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빠르게 뛰었고 에이소공! 충남대학교 3세트 첫 번째 득점에 성공합니다. 12번의 전성준의 득점. 전성준 선수 2세트에서도 3개의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3세트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대성 안전한 픽 살려냅니다. 하지만 네트를 맞고 홍익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 4대1이 됩니다. 3세트에 들어서는 완벽한 리드를 보여주고 있는 홍익대학교. 한성정이 준비를 합니다. 한성정 강력한 서브 충남대학교 오른쪽으로 오픈입니다. 손에 맞고 네 블락 아웃이 되면서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4대2. 충남대학교 끌려다니고 있지만 기죽지 않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빠르게 에이소공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5대2가 됩니다. 석점차. 네, 코트가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스텝이 가서 바로바로 닦아주고 있죠. 17번에 박현우가 준비를 합니다. 안전하게 넣었고 빠르게 뜹니다. 에이소공! 충남대학교 속공 플레이로 두 점을 따냅니다. 스코어는 5대3. 어이 기합을 불어넣고 있죠. 손주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상 높이 뛰었고 강력한 서브로 잘 들어갔습니다. 왼쪽에서 오픈 그대로 내리꽂습니다. 정성규의 플레이. 스코어는 6대3. 네, 이 정성규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홍익대학교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서브 엄실. 너무 안일하게 서브를 넣었던 강대훈 선수였습니다. 충남대학교 금태용 선수 높이 뛰었고 서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빠르게 비속공으로 충남대학교 살려냈고요. 오픈해서 너무 멀리 갔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7대4. 석점차. 네, 홍익대학교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성규 2세트에서 6득점을 뽑아내줬고요. 3세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 잘 들어갔고 연타로 밀어넣는 플레이 받아내는 홍익대학교. 왼쪽에서 살려냅니다. 충남대 뒤쪽에서 백어택. 홍익대학교 막아냅니다. 이번에 홍익대학교 어떻게. 하지만 이것이 걸립니다. 좀 무리한 듯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홍익대학교 한 점을 내줍니다. 네, 충남대 화이팅이라는 네, 충남대 학생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고 있죠. 충남대학교의 10번 김대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대윤 강력한 서브 여기서 밀어넣는 플레이. 충남대학교 또다시 찬스 블로킹.
중남대학교 오른쪽에서 연타로 김영진이 받아냅니다. 이번에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갑니다. 정성규의 백어택 라인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홍익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8대5가 됐습니다. 주장 김영진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진의 서브 빠르게 시간차 오른쪽 플라킹 하지만 네트를 다였다는 판정. 홍익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9대5가 됐습니다. 네, 이찬희 감독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3세트도 넉점차 리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 선수들 이 3세트가 오늘 경기 마지막 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5연속 3대0 승리를 노리고 있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가 리그 1위 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이 손주상 선수라든지 전성준 선수 조금 더 살아나야 됩니다. 홍익대학교 한성정, 정성규 선수에 비해서 아직까지 좋은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2017 대학배구리그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3세트 홍익대학교가 9대5 넉점차 리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에 속게 되겠습니다. 김영진의 서브 빠르게 이번에는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홍익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전성준 선수가 호흡이 맞지 않았네요. 김영진의 서브 홍익대학교 3세트 먼저 10점의 고지에 오릅니다. 김영진 서브 서브 에이스 센스 있는 서브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홍익대학교의 김영진. 스코어는 11대5가 됐습니다.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했던 김영진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진 서브 안전하게 넣습니다. 또다시 서브 에이스로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의 플레이에 완전히 말리고 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7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두 번의 서브를 허용을 하면서 분위기까지 뺏기고 말았는데요. 조금 더 수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직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1세트와 2세트 초반까지 어택 커버라든지 디그 그리고 리시브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충남대였기 때문에 남은 세트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주눅이 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플레이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홍익대학교 김영진이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과연 3연속으로 서브 득점을 할 수 있을지. 김영진 서브 충남대 받아냈고 뒤쪽에서 빠르게 뜹니다. 홍익대학교 살려냅니다. 다시 충남대학교의 공격으로 오른쪽에서 내리꽂은 플레이 하지만 블로킹 성공. 전진선 스코어는 13대5가 됩니다. 8점 차이. 네, 충남대는 김영태 선수가 나오고 김영대 선수가 나오고 김헌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김헌수 잘한다라는 응원이 나오고 있죠. 이런 응원이 경기 내용으로 이어지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빠르게 떴고 오른쪽에서 내리꽂습니다. 하지만 어택 커버. 네, 네트는 맞았다는 판정. 발이 넘었다는 판정이군요. 네, 손주상의 범실이었습니다. 스코어는 14대5, 9점 차이. 3번의 김영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진 받아내는 충남대학교 빠르게 속공으로 하지만 이번엔 블락아웃이 됩니다.
모처럼 충남대학교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9점이 필요합니다. 3번의 윤준혁 서브 너무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홍익대학교가 15점의 고지를 오릅니다. 스코어는 15대 6, 9점 차이. 스코어가 이대로 계속 벌어지게 되면 네, 오늘 경기 3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서브 에이스가 됐지만 충남대학교 금태웅 선수의 머리를 맞았는데요. 조금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스코어는 16대 6, 10점 차. 10점 차이가 나는 순간에서 홍익대학교는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선 또다시 네트 맞고 들어갔고 이번에는 에이스 속공으로 충남대학교 전성준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김영진 선수가 네트가 좀 미끄럽다는 네, 요청을 했죠. 수정이 됐고 충남대학교 김원수 선수의 서브를 이어지겠습니다. 김원수 높이 뛰었고 안전하게 맞습니다. 오른쪽에서 오픈! 또다시 막아냈던 충남대 홍익대학교 두 번째 공격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7대 10, 10점 차. 박현우 선수가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한성정 선수가 들어가고 송찬욱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송찬욱 선수 2세트에서도 한번 모습을 드러냈었지만 바로 서브 범실로 들어갔었거든요. 3세트에서는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 송찬욱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띄워주는 플레이 충남대학교. 네, 이번에는 홍익대학교 정성규가 네트 터치가 됐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네, 12번에 전성준 선수가 나오고 11번에 김혁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학년 선수 김혁준입니다. 김혁준 서브를 넣었고 빠르게 뜰 수가 있습니다. 시간차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하지만 나갔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18대 8. 네, 확실히 충남대학교가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3세트 들어서는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현우 서브를 넣었고 충남대학교 에이스 속공 들어갑니다. 오늘 3세트에서는 충남대학교 속공 플레이가 잘 들어가고 있네요. 스코어는 18대 9, 9점 차이. 7번에 손지상 선수의 네, 서브 에이스. 손주상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잡아냅니다. 충남대학교 스코어는 밀리고 있지만 분위기만큼은 가져오고 있네요. 스코어는 8점 차이. 손주상 하지만 이번엔 서브 범실 좀 길었습니다. 스코어는 19대 10, 9점 차이. 홍익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7번 강대원입니다. 강대원의 서브 막아냈고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완벽한 스파이크. 손주상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살아나고 있는 충남대학교.
금태용의 서브입니다. 금태용 서브 리십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정성규의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꽂히는 플레이. 홍익대학교 20점의 고지를 오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대성 리베로가 나가고 10번의 조성찬 리베로가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익대학교 정성규 서브 잘 들어갔고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정성규 홍익대학교 완벽히 3세트의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3세트를 따내기까지 넉 점 만에 남겨두고 있는 홍익대학교 10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성규 정성규 또다시 서브가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충남대학교 막았고 백어택으로 손준상의 백어택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네, 홍익대학교는 주장 김영진 선수가 서브를 넣어줬고 네 받아줍니다. 홍익대학교 뒤쪽에서 백어택으로 홍익대학교의 득점. 정성규 1학년 선수 답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오늘의 승리까지 석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시 서브에는 홍익대학교의 주장 김영진. 김영진 서브 넣었고 빠르게 속공으로 충남대학교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전성준 파이팅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윤준에게 서브 안전하게 넘어갔고 빠르게 여기서 손에 맞으면서 홍익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송찬욱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1번에 이성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성환 이번에는 좀 짧았습니다. 하지만 실수라고 말은 홍익대 7번 강대훈 여기에서 연타로 밀어넣는 다이렉트 플레이가 필요했었는데 네 힘이 조금 빠졌던 강대훈 선수였습니다. 충남대학교 김영대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대 서브 받아줬고 오른쪽에서 박현우 스파이크 꽂힙니다. 홍익대학교 매치 포인트 24대 14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0점 차가 나고 있고 홍익대학교 한 점만 더 따내게 된다면 오늘 경기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송찬욱의 서브 네 하지만 서브를 할 때 네, 네트 안에 발이 들어왔다는 판정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전성준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성준 서브 송찬우 막아줬고 오른쪽에서 블로킹 하지만 블락 아웃이 되면서 오늘 경기 홍익대학교가 승리로 가져갑니다. 네, 아 오늘 경기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였습니다만 시즌을 치르면서 리그 1위와 리그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의 경기였는데 굉장히 치열했고요. 하지만 세트스코어는 3대0 홍익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상대 전적에서 6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홍익대학교가 2세트 들어서 컨디션을 회복을 하면서 충남대학교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충남대학교는 아쉽게도 시즌 첫 승을 2학기로 미루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네, 충남대학교 홈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홍익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진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